안녕하세요. 최민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지금 현장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. 천천히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보여드릴게요. 현재 여기는 문정동 법조타운에서 지금 이제 자곡 사거리로 가는 그 길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는 기지 전철역 있죠? 여기가 바로 3호선 기지 전철역입니다. 지금 여기 지하철 서 있는 거 보이시죠? 여기가 이렇게 이제 서 있고, 여기서부터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이 되는데, 여기는 지금 차량 기지가 이사를 간다고 했는데,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지금 이 건물이 차량 기지 건물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사는 간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, 이사를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네요. 근데 지금 이사는 간다고 지금 얘기는 계속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, 지금 그런 추세고요.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이 됩니다. 아직까지 지금 여기 비닐하우스가 지금 남아 있고요. 지금 저기 건너편에가 이제 수서역인데, 거기까지 제가 이제 쭉 하면서 설명드릴게요. 저기 앞에 보이는 거 지금 롯데월드타워도 보이시죠? 여기서 가깝습니다. 롯데월드타워도.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쭉 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, 아직까지 지금 뭐 보상은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데, 아직 지금 비닐하우스촌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.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이렇게 비닐하우스가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철거는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. 뭐 지금 말로는 올 연말부터 지금 철거 아니 저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, 보니까 뭐 분양 자체가 힘들 것 같고요. 빨라야 뭐 내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지 지금 되겠네요. 지금 여기는 지금 뭐 현수막도 걸려 있고 이러는데, 철거가 되려면 아직도 멀은 상태입니다. 지금 농작물도 많이 보이고 그래요. 비닐하우스도 그대로 있고. 그래서 아직 수서 역세권 개발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자곡 사거리예요. 직진으로 가시면은 이제 자곡동이고, 목골마을이라 그러죠. 여기가 이제 자곡사거리고, 며칠 전에 그 위례 신도시 우미린 했던 여기 이제 모델하우스도 보이고요. 지금 여기 사거리가 건너편에 가지고 오피스텔이 많이 입주가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가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여기 LH 지금 저 모델하우스도 있고요. 지금 제가 이제 수서역으로 지금 계속 가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현수막이 달려 있고, 아직까지는 여기도 지금 철거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. 철거가 전혀 안 되고 있고, 비닐하우스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차를 타고 가서 찍고 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. 천천히 가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수서에 대한 행복주택하고 신혼부부 주택 있죠? 그것도 좀 기다려야 되고,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도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요. 지금 전혀 철거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죠. 이렇게. 지금 아직도 비닐하우스촌이 남아있고, 일부는 지금 철거가 된 상황이고, 그런 상황입니다. 지금 여기는 뭐 투쟁하자고 지금 여기 뭐 써져 있네요. 뭐 이렇게 막 철탑 세워놓고 뭐 투쟁하자고 얘기 나와 있는데, 보상까지 가려면 상당히 더 시간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. 지금 보상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, 보상 끝났는데 저렇게 뭐 투쟁하고 이러나요? 조금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 건물 보이시죠? SRT 수서역이고요. 저기 앞에 보이는 건 수서타워라고, 저건 오피스텔 건물이고, 여기 앞에 이제 그 SRT 수서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교통이라든지 이런 건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있잖아요. 거기도 있고, SRT 수서도 있고, 위치는 다 좋습니다. 굉장히 역세권이라서 최고고, 강남구잖아요. 여기 지금 SRT 여기 있고요. 이쪽 이제 SRT 수서역 쪽에서요. 제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쭉 남쪽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.
쭉 보시면은 현재 이제 수선제 역세권 개발인데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돼 있죠. 좀 크게 키워 볼까요? 여기서는 여기 뭐 지금 투쟁을 하는가 본데요. 아직 보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되시고 저기 앞에 보이는 데가 이제 수자인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조금 더 이쪽으로 와 볼까요? 여기가 이제 가든파이브 이마트입니다. 이게 가든파이브 이마트고요. 이쪽 건물이 이제 문정동 법조타운 건물입니다. 서울 구치소도 보이고, H 비즈니스 파크, 지식산 센터도 보이고. 그래서 수서 역세권이 개발되면은 문정동 법조타운도 굉장히 좋아집니다. 참고하시고요.